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요즘 거리의 곳곳마다 냄새를 풍기는 은행 열매들 때문에 민원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피 대상 1호 은행 열매가 건강 열매 1호인 거는 다 아시죠? 오늘은 은행 열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연과 인간. 가을이 짙어가면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잎만 물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은행 열매들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열매는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건강식품인데요. 다만 외피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기피하고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자신의 후세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자식을 사랑하여 풍기는 거랍니다. 네, 그걸 알고부터는 이 냄새가 그리 나쁘게 생각되질 않네요. 좀 과장하면 구수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나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전에는 거리에서 은행 줍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것은 아마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은행 열매도 지자재 재산이라 가져가면 절도가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가지를 흔들어 부러뜨리거나 하면 안 되지만 떨어진 은행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주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열매는 도시 한복판에서 주운 거라 해도 중금속 검출이 거의 안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야채에서보다 적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져다 까 드세요. 까는 게 귀찮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행 열매 손 안 대고 껍질 까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 열매를 까보았는데요. 물에 불려서 까보기도 하고 양파망에 은행을 담아 발로 살살 뭉갠 후에 개울물에 일주일 정도 담가서 까보기도 하고요. 네, 이 방법이 좀 수월하긴 한데요. 개울이 있어야 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니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밤을 주워보니 물속에 빠진 밤은 맛이 없고 변질된 경우를 많이 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스텐 다라에 은행 열매를 담가놓고 손으로 비벼서 까보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깐 후에 은행 독이 올라 물집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올라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독이 올라 고생할 때 뭐가 약인지 아십니까? 전 피부과에 가서 진찰받고 3일 약을 먹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초를 끓여서 3일 먹으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감초는 모든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참 잘 듣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은행 열매 손 하나 안 대고 까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막대기로 이렇게 하나씩 비벼 까서 집게로 골라서 담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잘 까집니다. 열매만 깨뜨리면 알맹이가 쏙 빠져나옵니다. 냄새 난다고요? 5분도 안 돼서 냄새를 못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은행 열매가 터지면서 은행 물이 몸으로 튈 수 있으니 천천히 비비세요. 2. 알맹이만 골라 넣은 양파망에 모래를 섞어서 발로 살살 비벼줍니다. 그러면 은행의 단단한 껍질에 붙어있는 과육이 제거됩니다. 너무 세게 밟으시면 양파망이 터집니다. 살살 골고루 문질러 가면서 밟아주세요. 3. 모래와 함께 그대로 넓은 그릇에 담아 물을 계속 틀어서 흙과 가벼운 과육이 물과 함께 나가게 합니다. 4. 가벼운 과육과 꼭지가 제거되었으면 소쿠리에 은행만 담고 밑에 가라앉은 모래를 버립니다. 5. 그릇에 물을 채우고 은행을 넣고 은행을 양손에 쥐고 힘껏 비벼서 은행 껍질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또 한 번 제거합니다. 물을 갈아가며 이 작업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자,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늘에서 잘 말리면 됩니다.
표면의 물기가 다 마르기 전까지 아직 냄새가 다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 통행이 적은 응달에 말려주세요. 자, 그럼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피와 내피를 한꺼번에 쉽게 까서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벤치로 은행 껍질을 깨뜨려줍니다. 2. 우유팩이나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수 있는 그릇에 깨진 은행을 넣어줍니다. 3.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립니다. 4. 단단한 중피와 내피, 얇은 막을 벗겨냅니다. 내피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꼭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5. 후라이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껍질이 벗겨진 은행 알맹이를 넣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가면서 볶아주면 맛있는 은행 볶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 열매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은행 열매에는 징코라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에 피가 뭉치는 것을 예방해주고 독소를 배출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을 제거해줍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2.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은행 열매에는 청산배당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침과 가래를 호전시켜주고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은행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만성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기관지 천식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 항암작용 노화 방지. 은행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은 각종 질병과 세포의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세포막을 보호해 주어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4. 탈모 개선, 세치 예방. 은행 열매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기름기를 제거하므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므로 모근까지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어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5. 다이어트 피로 회복. 은행은 100g당 183kcal로 저열량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 엽산, 각종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로 불균형해지는 영양 결핍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은 체내에 유해 성분을 배출하고 피로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꾸준히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6. 기력 회복. 은행에는 레스틴,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취를 해소하고 피로를 없애주며 체력과 기운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 두뇌 건강 치매 예방. 은행을 꾸준히 먹으면 두뇌 건강에 좋은데요. 레스틴 성분이 뇌신경 세포막을 보호해주고 징코라이드란 성분은 뇌혈관 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8. 정력 강화. 은행은 예로부터 스태미나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매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뇌와 폐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은행 열매는 지금 한창입니다. 많이 주워서도 드시고 사서도 드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해롭다 하니 어른은 10알 정도, 아이들은 3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은 신경 쓰고 관리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